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결국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호저축은행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저는 김아영 대리라고 합니다. 지성인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 상담권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고객님 대출 필요하시면 저희가 고객님의 최대 한도를 알아봐 드린 후에 대출 상담 진행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 고객님 번호로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네. 누나! 오. 네. 누나, 남자친구 있으세요? 고객님, 사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또 이제, 또안 그래도 좀 대출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마침 또 이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이게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네. 제가 틱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고객님 제가 네. 바로 좀 상담 진행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로 고객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 하나만 누나! 보내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누나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게 또 인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고객님.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네, 그대 없습니다. 고객님 없습니다. 매력 어필 한 번만 해볼 수 있어요? 좀 이제 손님 이런 고객님 말고 또 이제 썸녀로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좋아서. 고객님, 네네. 대출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네네, 진행할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는 할 건데. 네. 네. 천에 알던 내가 아니야, 브랜뉴서.